매치 화제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뭘 열렸냐고요? 일단 이 매치 화제가 3월 중순 이제 어저께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그 3월 말까지 딱 8일 남았는데요. 8일까지만 유사암 진단금 2,000만 원, 뇌혈관 활성 진단금 2,000만 원이고요. 20세까지는 4,000만 원, 30세까지는 3,000만 원, 아주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메리츠 화재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였어요. 왜냐면 상품 내용도 좋고요, 또 보험료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리츠 화재를 가입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솔직히 치아보험도 그렇고 수술비보험도 그렇고 요즘에 보험금 청구할 때 좀 많이 까다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츠 화재가 올해까지 계속 부동의 1위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상품의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료가 아직까지 솔직히 많이 비싸졌어요. 그런데 3월 중순 어저께부터 매치 화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나 봐요. 상품이 많이 개정이 되면서 3월 말까지 공격적으로 지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자, 유사암 진단금 2배, 4,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단은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은요, 0세부터 20세까지는 최대 4,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21세부터 30세까지는 3,000만 원, 얼마라고요? 3,000만 원까지 농협손해보험과 동일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D사 그리고 H사, K사는 20세까지는 달랑 2,000만 원, 21세부터 30세 그 이후로 65세까지는 달랑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메리츠 화재는 30세까지는 3,000만 원 통크에 보장이 되고요, 50세까지는 3,000만 원, 51세부터 60세까지는 2,000만 원, 그리고 65세까지는 2,000만 원. 다른 회사 아무리 때려 죽어도 65세까지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도 겨우 들어갈걸요? S화재만 1,000만 원까지 들어가고요, 나머지 회사는 5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메리츠 화재는 요즘에 시장 자체도 안 좋고, 메리츠 화재가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좀 H화재나 아니면 K사에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순위가 뒤엎이면서 많이 긴장을 했나봐요. 그래서 3월 중순 어저께부터 상품이 개정됐고 보험료도 좀 많이 내려갔고요, 또 보장 내용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유사암 진단금만 해도 65세까지 2,000만 원 가입이 되니까 매우 좋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는 없지만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니까 222 플랜으로 원하신 분들은, 그전에는 혼합설계를 많이 해드렸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근데 메리츠 화재로 하나로 이제 단독적으로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기존에는 농협손해보험을 많이 추천드렸는데, 지금은 메리츠 화재로 30세까지는 3,000만 원, 그 전에는 4,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50세까지는 3,000만 원, 51세부터 65세까지는 2,000만 원 가입이 되니까 두 배란 거죠. 그래서 일단 유사암 진단금은 거의 업계 누적이 3,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기존에 유사암 진단비가 있다 그러면은 나이마다 틀리기 때문에 20세까지는 4,000만 원, 기존에 2,000만 원 있으신 분들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20세 이후로는 업계 누적 3,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니까 기존에 없던 분들은 매초 화재로 단독해서 3,000만 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1,2,000만 원 있다 이러신 분들은 매초 화재로 3,000만 원까지 누적 보기 때문에 매초 화재로 나머지 금액을 채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뿐만 아니에요. 보험료 조건 없이 질병수리비도 최대 120만 원, 얼마라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80만 원, 100만 원 가입이 되지만 매초 화재는 통크게 보장을 해드릴게요. 12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 또한 알파플러스 대표적인 통합보험이죠. 그 알뜰한, 그 더 알뜰한 갱신형 납품, 암만 해도 암보험, 그리고 더 간편한 335, 일단 간편보험도 모두 다 이제 질병수리비가 12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거의 업계의 2배 정도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디사 같은 경우는 50만 원, 50만 원이고 유병자는 30만 원이고요, H사나 K사 역시 일단 어린이 보험은 50만 원, K사는 3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통합 알파플러스처럼 이제 뭐 K사나 H사, 뭐 H사 같은 경우는 거의 퍼펙트, 그리고 K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닥터플러스잖아요, 거의 각각 30만 원 혹은 60만 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유병자 보험은 거의 볼 것도 필요도 없이 다 30만 원 가입이 되는데, 매주 화제는 통 크게 유병자는 100만 원, 그리고 일반 통합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은 12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입 한도를 정말 높게 구성을 원하신 분들은 어저께부터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막판까지, 다음주 수요일이죠, 앞으로 8일간의 여유가 남았으니까 저 보험한테 연락주시면 가입 한도, 유사암, 뇌질환, 신장질환, 그 질병수술비
통 크게 120만원 제가 설계해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통합보험이든 어린이보험이든 아니면 유병자보험이든 다 100만원, 120만원 가입이 되는 구조로 나와있으니까 의심치 마시고요. 저 보험한테 연락주시면 여러가지 회사와 비교해서 믹스해서 보험료, 그리고 가성비, 그리고 보장 내용 면에서 꼼꼼히 따져서 좋은 상품을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